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LG화학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 측에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GM 리콜 비용이 4,200억 원 이상일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으면서요. 목표 주가 기존에는 110만 원이었는데 이보다도 5% 빠진 10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주가주에 함께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증권가에서 시장 어떻게 보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강남 금융센터 서룡경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맨날 이 시간에 사실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사실 매수가 유효할지 이 부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어떤 기업을 좀 매수하는 게 적절한 판단일까요? 지난주에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락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되돌아본다라면은 하락했던 원인들을 짚어본다라면 전혀 사실 새로운 악재들은 없었습니다. 뭐 코로나라든가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든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부터 충분히 알려져 있던 악재였지만 지수가 신고가였던 상황에서 차익실현에 대한 빌미를 주었었던 것이고 그랬던 부분들이 신용 물량이라든가 CFD 물량 이런 선절 물량들과 악순환이 겹치면서 좀 급격하게 됐었고 외국인들도 MSCI 지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 수급적인 일시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큰 변화에 대한 그 프레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은 어제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지속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번 주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충분히 유효해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JT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인데요. JT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40억, 영업이익이 44억으로 전년 대비 약 400% 넘게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DDR5나 DDR4 관련해서 DRAM 관련 번인 테스터에 들어가는 번인 소터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고마진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30%대의 이익률로 글로벌 리딩 업체들과 비슷한 마진율을 남기면서 실적을 크게 개선을 시켰고요.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DDR5 전환에 따라서 버닝 소프트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반기에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버닝 소프트 이외에도 빅메모리 관련해가지고 핸들러라든가 울트라 스윙글라스, 레이저 커팅 장비 또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성장을 하고 있던 성장세에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생기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유효한 상태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9,8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T 뭐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좋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